네, 그럼 다음 키워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안녕. 아, 이거는 뭐 글을 보는 순간 이미 저는 섭섭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그 잠시만 안녕이라는 공연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저희가 당분간 어쨌든 공연 활동은 접으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서요. 당분간? 네, 당분간. 잠시만. 잠시만. 네. 그 잠시만이 뭐 6개월, 1년? 지금 생각에는 1년은 될 것 같아요. 그게. 네. 제가 어쨌든 지금 같이 이제 작업도 되게 오래 했었고, 네. 그리고 각자 이제 현정이도 솔로 활동 시작했고, 남유이도 또 육아에 지친 몸을 달래며, 네. 그런 게 다 있었지만, 저도 제가 이제 이사를 가게 돼서. 아, 이사를? 네, 좀 멀리 가서. 그래서. 멀리 어디로 가시나요? 프랑스 니스로 이사를. 이사를 프랑스로 간단 말이야. 약간 이상하게 너무 재밌게 들리는데. 아, 그게 계기가 돼서. 네, 어쨌든 그러면. 네. 남편분이 네. 프랑스 분인데. 와. 네. 글로벌하게. 멋지다. 저희 분 되게 글로벌한 팬입니다. 그럼 남편분 친구분 다리 좀 이렇게 놔주고 필요하세요? 네. 너무 네. 소개팅. 와, 저 사랑하는 사람 있는데. 아, 진짜요? 네. 저도 프랑스에서 우리 이웃하면 좋겠다. 아, 그럼 너무 좋죠. 네. 네. 아, 괜찮다, 같이. 진짜. 네. 아, 근데 상하 씨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로 그럼 가시면 거기서는 음악은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마음가짐을 그렇게 가져봤는데, 네. 그게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네. 하긴 할 텐데 어떤 형태로든 할 것 같아요. 근데 전 너무 멋질 것 같아요. 거기 또 네. 음악하는 친구들도 이제 아는 친구들이 네. 있으니까 뭐 혼자 우선 시작해보고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한국의 지하철 3호선은 잠깐 쉬도록 하고 지하철 3호선 프랑스 3호선부터 아니 제 말은 아니 이거 틀린 말 아니야. 지하철 3호선 잠시 쉬도록 하고 프랑스에 있는 또 다른 라인을 하나 해서 버터플라이를 갖다 붙이는 거죠. 이거예요. 저 실수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매끄럽지 네. 않지만. 잘 넘기셨어요. 네, 아니, 저 괜찮지 않아요? 아, 그런 것도 네. 괜찮죠. 네. 왜냐하면 이 남상아라는 보컬은 1년 동안 쉬게 하기에는 나는 아까워서 못 보겠어요.